세상은 신이 정한 규칙과 자연 질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동일한 숫자의 치아와 머리카락을 부여받지만 사람마다 빠지는 속도가 다르다가 언젠가는 모두 빠지게 되죠. 두뇌의 기억력도 세월에 따라 떨어집니다.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변화무쌍한 도깨비와 같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죠. 지각한다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생명의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껴안아야 합니다. 운명의 최대 걸림돌은 무관심과 의욕 상실입니다. 운명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운명의 설계자이다 라고 합니다. 반면 운명을 믿는 사람은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순응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곳과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재능과 부모조차도 선택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명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운명은 우리의 미래와 열정과 편견까지도 지배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릴 수도 없죠. 나이의 힘은 그저 나이만 먹는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걸림돌이건 디딤돌이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생깁니다. 마치 걸으면서 생기는 근육의 힘처럼 세월에 지지 않는 골동품과 같은 인고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노후의 나이는 변명이나 걸림돌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은 사회의 짐이 아닌 미래의 초석이자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행복은 사실 거대한 담론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빈도수를 많게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때,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실된 기쁨이 대가와 함께 찾아옵니다. 두 번째, 건강. 말레이시아 수상 마하티르는 영국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건강 관리법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나도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며 심장 문제가 있다. 폐렴을 알아 심한 기침을 지속한 적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과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는 열량을 덜 섭취한 원숭이가 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적당한 운동, 금연과 금주, 평생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건강을 지킵니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다른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인데 반해 영조는 두 배에 가까운 83세까지 살았습니다. 영조는 늘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식사했다고 전해지죠. 소식하는 대신 끼니는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술알을 꼭 챙길 정도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지녔다고 합니다. 또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술 대신 감주를 사용했다고 하죠. 세 번째, 경제적 자립. 100세 시대가 되었기에 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노후에는 사실 돈이 최고의 효자입니다. 노인에게 돈은 자신을 지켜줄 믿음직한 노비인 셈이죠. 돈은 자식보다 더 효자입니다. 자식은 돈 있는 부모를 더 찾고 효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없다면 비극입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습니다. 젊어서는 밥을 굶어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지만 늙으면 그렇게 안 되죠. 병을 깊게 하고 한 끼만 굶어도 노래는커녕 말할 힘도 없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집안의 리더로서 TV 시청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부, 독서, 인맥 교류를 갖추면 좋습니다. 넷째, 전문성과 기술. 퇴직한 분들의 재취업 사례를 들어보면 기술이 있는 사람은 쉽게 자리를 구합니다.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는 나이나 일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관리직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원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조직에서 관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기에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역사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스터리로 오직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영원한 행복이 피어오르는 것을 원하죠.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이 불안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욕심을 부릴 때 혹은 노심초사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있고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목표에 도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 성취감, 행복, 열정을 느낍니다. 큰 조직일수록 일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어 조직이 무너지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마치 완성된 레고 제품에서의 레고가 아닌 하나만 떨어져 나온 레고 조각 신세인 것이죠. 노년의 대우는 극과 극입니다. 죽을 때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푸대접과 멸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경과 인자함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초라하고 놀림받는 노인도 있습니다. 노년의 자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곳에 나를 놓아두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 것을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만의 행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듯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노년의 힘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